박찬희. 네, 원주 DB는 코어 오펜스를 했는데 오늘 하고 점퍼인데 최종의 공격 리바운드. 강상재. 박찬희 쪽으로 오른쪽 45도 던집니다. 안 들어갔어요. 오, 다시 DB의 공격권이고요. 이것도 조금 잘 들어갑니다. 강상재 들어갑니다. 전주 KCC는 이 박상수를 통해서 리바운드를 잘 가져와야 되겠어요. 그러게요. 자, 두 선수 교차 2부에 박스가 왔습니다. 뒤지고 있는 DB의 공격. 네, 이선 알바라 선수가 픽더 픽업 움직임으로 이동을 했고요. 네, 강상재 멀리서 딥3 도전. 오, 들어갑니다. 리드패스 길게 빼줍니다. 최승욱 수비 잘 벗겨냈고 강상재 거쳐 엔나드 올라갑니다. 긴 나갔네요. 짧았던 석점입니다. 자, 템포 푸시 이후에 최승욱 점점 던져야 되는데요. 전준범 퍼올립니다.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강상재 길게 또 한 번 아웃 한 번 트랜지션 맞... DB 정우영 선수 같이 뛰고 있고요. KCC 박경상 들어왔습니다. 오! 와, 지금 스파이크 롱 리바운드 직접 잡습니다. 아, 오늘 전주 KCC 리바운드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져 보입니다. 알려보세요. 김종규 대단한 손질이 아주 좋았어요. 네. 1차적인 공격 패턴은 무산. 이후에 샷클락 5초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김현호의 점슛 선택. 그나마 베이스라인 점퍼 실패였고요. 아, 템포 빠르게 가져가는데요. 김현호의 돌파. 3점 김현호 연속 4점. 그거 마지막에 좀 떨어졌습니다. 알바노. 오, 네. 그리고 편안하게 직접 마무리. 재치 있네요. 네. 지금 백코트 하는 척하면서 네 패스입니다. 전주 DB 뭐 핀다운 스크린 이후에 뭐 슬립 빠져 들어갔고요. 프리먼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DB가 공격권 가져갑니다. 자, 아웃 넘버예요. 내주면서 트레일러 원인자 정말 대단합니다. 네. 경기에서 좀 많은 턴오버를 범하는 경기가 있었어요. 네네. 슬립 받고 가면서 왼쪽 코너에서 던집니다. 이선을 받았어요. 아, 뺏겼습니다. 빠른 템포 공격 전개 속공 오케이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아, 그럼요. 네, 마지막 3초입니다. 2초, 1초 몸 붙이면서 알바노가 연기하네요. 야, 정말 연기해요. 자유투 기회를 얻고 있는 이선 알바노 오늘 전반 7득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어스 4개매는 8점에서 한 3포인트가 다면화됐던 원주 DB였습니다. 3쿼터 첫 공격 원주 DB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선 알바노 수비 따돌리고 직접 훌륭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슛페이크 알바노 크로스오버 이후에 왼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오늘도 벤치 득점 원주 DB 20점 넘기고 있고요. 이게 림 맞고 굴절됐는데 야 김현호 덕분에 DB는 속공으로 전개합니다. 맞습니다. 야, 길게 진짜... 가면서 한 번에 김종규 찾았거든요. 네! 이렇게 점차가 벌어집니다. 와, 박재현 선수. 야, 그런 선수가 잘 모르기 때문에 박재현 선수 저렇게 파이트로 쫓아다니고 있는데. 네. 메타커 좋아요. 메타커 정우영. 아, 박재현 선수의 패스코 지금 계속해서 좋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어요. 네. DB의 공격이고요. 탑에서 박찬희 스크린 타고 들어와서 인사이드 점슛. 리바. 강상재 쪽으로 빠르게 넘겨주면서 유로세카미 합니다. 득점! 자, 전준범 낮게 걸렸어요. 알바노 팀! 파울 아니고요. 아웃 넘버 라페! 자, 정우영을 향해서 활짝 웃어보이는 에란데스입니다. 도환 선수도 너무너무 기분 좋은데 슛으로 있을 때 또 한 번 이렇게 들어갔어요. 점슛! 엔트리패스 김종규 전준범과의 매치업인데요. 자, 외곽이에요. 찬스입니다. 축포를 쏘는 프리입니다. 자, 정창의 외곽포 안 들어갔고요. 김종규에게 한번 막혔습니다. 두 번째도 막히네요. 김종규가 막습니다.